저는 오늘 여주시 남한강 문화예술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구는 탄소와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우리의 삶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길을 우리는 인간이 스스로 걷는 도시 만들기에서 찾았습니다. 걸어서 학교를 가고 걸어서 영화관으로 가는 그런 도시 말입니다. 탄소가 사라지는 도시를 우리는 문화예술교를 통해 시작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교는 일반적인 차도교가 아닌 탄소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도교로 조성되며 문화예술을 접목한 특색 있는 다리로 여주의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할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한강은 여주 시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직선으로 이동한다면 걸어서 8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외곽으로 빙돌아 50분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서 걷기보다는 주로 차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걷는 대신 차량 통행이 늘어남에 따라서 미세먼지나 탄소 배출도 증가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 세 개의 동지역에는 여주시 인구의 52%가 거주하고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의문이 하나 드실 겁니다. 왜 차도교가 아닌 인도교, 보도교여야 할까요? 완전히 다른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도시를 만드셔야 돼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지금 여기 보행자 전용다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시민분들이 야 지금 안 그래도 차가 막히는데 거기다가 왜 차도를 안 만드냐, 인도를 만드냐, 보행자 전용다리를 만드냐. 그런 걸 차도로 만드는 순간 여러분은 망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른 도시와 똑같은 자동차 중심의 도시가 아닌 보행자 중심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로 인해 이동의 패러다임은 탄소 저감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주는 문화예술교를 통해서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차 없는 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통해서 탄소 저감을 실천하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교는 총 길이 600m, 폭 6m의 보도교, 인도교입니다. 문화예술교는 일반인, 교통약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라는 이름에 걸맞게 여주시의 대표 문화예술 소재인 도자기와 한글을 반영한 다리를 조성해서 여주시만의 특색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겠습니다. 다목적 쉼터는 물론이고 이벤트 공간에서 공연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m의 데크 공간에서 지역 농산물을 사고 팔거나 노천 카페를 여는 등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교는 여주의 특성과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탄소저감을 이루는 도시재생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주에는 많은 관광자원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많은 관광자원들과 연계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연관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예술교는 2018년 민선 7기 공약으로 확정됐습니다. 주민 설문조사와 읍면동 시정운영 설명회를 거쳤고 2020년에는 기본계획과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PC가 1.27로 산출됐습니다. 관련 행정 절차들도 이행했으며 20억 원의 실시 설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330억 원이며 여주는 남한강 준설토 매각 대금 200억 원을 이미 확보했고 이를 여주 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여주시와 산하기관인 도시관리공단, 세종문화재단, 시민단체연합인 여주시 착한 이웃, 여주대학교 등 다양한 집단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교는 탄소저감을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간 약 30억 원 이상의 편익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륵사, 여강길 등 많은 여주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상품이 개발될 것입니다. 시내의 차 없는 거리, 걷고 싶은 거리는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걸을 수 있는 남한강변의 여강길로 이어지고 문화예술교를 통해 남한강변에 조성 예정인 하천둔치공원을 비롯한 다양한 즐길 거리와 이어지는 친환경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말 40개국 정상들이 세계 기후 정상회의를 했고 그제와 어제는 탄소 중립 비전을 주제로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탄소 저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자 운명인 것입니다. 이제 경기도가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 저감 정책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도 기후위기는 이미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단계에 다다랐기에 지금 바로 실행에 착수할 용기와 결단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주시가 문화예술계를 통해 탄소저감을 실천하는 경기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문제는 기후위기에 따른 전초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 무엇이 없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시장이 된 이후에 문화예술교를 구상하고 지금까지 계속 추구한 것은 결국 인간이 결국 다른 관계와 함께 관계 맺고 그 속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핵심입니다. 그 속에서는 걸어서 학교 가고 관공서도 가고 이웃도 만나고 영화관도 가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내 삶을 윤택하게 할 뿐 아니라 결국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든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의 90% 이상이 문제인데요. 그 중에서도 도시에서 사용하는 이 자동차 이동에 따른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오늘은 그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요. 트램 건설과 고속철도가 이후 여주에서의 전체적인 사업 구성의 마지막입니다. 대규모 사업부 부산 노바치 팀입니다. 바로 주인공은 여주시